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기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2차전지 완전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차트를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리면서 마지막이 저가로 끝나는 완벽한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 또 내일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늘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다른 기업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낸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일단 들어가기 앞서 오늘 증시가 또안 좋았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1.7% 하락으로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은 코스피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타난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유는 기름들이 예상했다시피 2차 전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세달 전에 기억나시나요? 과거에는 코스닥이 막 2%, 3% 오르는데 그런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도 코스닥이 빠져버리는 그 말인즉슨 몇몇 기업이 크게 급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0.8% 하락으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3전은 뭐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또다시 771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오늘 무려 8.7%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종가가 저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나빴습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도했고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삼전,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3발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포스코퓨처엠, LG엔솔,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아시아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위주의 하락이 나타나며 지수는 파란색을 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왜 이렇게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았나? 그건 바로 최근 들어 안 좋은 이야기 플러스 그리고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죠. 이 친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호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다른 차도 아닌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짓기로 했던 공장의 가동 기한도 1년이나 늘리는 그러한 초강수를 둔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들의 예상만큼 전기차 수요가 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기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당연히 2차 전지의 울상일 수밖에 없고 마침 또 지난주에 테슬라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바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위주로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매우 나빴고 그 외에 다른 뉴스를 보자면은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뭔가 색다른 테마가 새로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윤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중국 광군제가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들썩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며 오늘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 환율은 또다시 상승해 1349.5원, 유가는 83.74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쉬운 걸 체크할 수 있죠.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선물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옵션을 보시면은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하락만 오늘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일은 조금 좋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가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LG엔솔,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HPSB, SK하이닉스, 현대바이오, LG전자, 유한양행, 네이버, 포스코디엑스, 삼성전자우, LG생건, 한미반도체,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롯데케미칼, 삼바, 크래프톤, 호텔신라,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워트 상장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매도하시고요. 인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 소닉스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 LG전자, 기아, 호텔신라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스마트팜, 방산, 클라우드. 스마트팜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카타르와 스마트팜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에 우듬지팜 상한가 도착, 그린플러스 20% 상승, 농우바이오 11% 상승, 경농 1% 상승 등 농업 관련주도 약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한국 사우디 방산협력 공동성명 발표에 상승을 했네요. 빅텍 8% 상승, 퍼스텍 3%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상승, LIG 넥스원 1% 상승. 클라우드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호실적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솔트웨어 3% 상승, KINX 3% 상승. 화학이랑 해운주가 좋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조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금호석유 3% 상승, 효성화학 2% 상승, 대한해운 2% 상승, 펜오션 3% 상승으로 조금 상승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네요.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중소형 브랜드사 해외 매출 상승 중 플러스 광군제 기대감이 나옵니다. 아모레 퍼시픽 6% 상승, 아모레 G 7% 상승, 한국콜마 6% 상승, 코스맥스 3% 상승, 마녀공장 상한가 도착, 뷰티스킨 16% 상승. 자전거가 좋았습니다.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4년 새 4.5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2% 상승, 알톤 스포츠 3% 상승. 다만 거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양자 암호가 뭐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정부 양자 전략이 설치 소식에 우리로 5% 상승, 엑스게이트 8% 상승, 럼피스킨병 관련주는 이제 급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성미생물 17% 급락, 이글벳 6% 하락. 중국 폐렴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이 갈수록 커지나 봅니다. 국제약품 상한가 도착, 광동제약 1% 상승. 네옴시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어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데모 9% 하락, 코오롱 글로벌 8% 하락, 히림 7% 하락, 한미 글로벌 7% 하락. 반등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GM 전기차 목표치 하향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둘 다 8% 급락, LG 엔솔 8% 급락, LNF 7% 하락으로 전부 다 뭐 크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좋지 않았네요.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포스코 퓨챔 10% 급락, 포스코홀딩스 6% 하락,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DX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9%, 6% 하락합니다. 소카 오늘 22% 급등합니다.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하나오션 2% 상승합니다. 흑자 전환 소식에 오랜만에 조선주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G 리플 5% 상승합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축소가 되었고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